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연말을 맞아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이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웅사랑 포천 누나들은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엘바인하우스에 16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14명의 청소년은 멋진 운동화를 선물받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됐습니다. 또 안산 영웅시대 회원들은 대부도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시설인 어린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회원들은 어린양의 집에서 각종 음식들과 속옷 등을 준비해 산타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아이돌 차트 회원들도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이들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507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돌 차트에서 임영웅이 달성한 2021년 연말 결산 평점 랭킹 1위와 평점 랭킹 38주 연속 1위를 기념하기 위함인데요. 해당 기부 행사는 10대 팬부터 50대 팬, 해외 거주 팬까지 참여해 임영웅의 다양한 팬층을 실감케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웅시대 전북 별빛방 회원들은 전주 덕진구 소재의 미혼모 보호시설인 기쁨누리의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이들은 지원금 560여만 원을 후원해 미혼모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끝으로 영웅시대 옹기종기 밴드 역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5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해당 기간은 소외된 아동 및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팬클럽 회원들의 봉사 및 기부 활동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해 더욱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